엄마가 아침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가? 우리 준이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어떤 느낌 같아? 나 살면은 엄청난 돈이나 많이 팔고 싶다는 뜻인가? 아니, 엄마가 너를 왜 팔아? 요즘 입맛이 터졌어요. 볼트 아까 먹는 거 보고 갑자기 너무 맛있겠다. 볼트 태권도 데려다 주러 갔는데 애들이 다 컵볶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눈 오는 날에는 뭐다? 떡볶이다. 컵볶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초딩들 사이에서 줄 설 수가 없겠어. 어른이다. 비싼 떡볶이 먹는다. 4,000원. 짤 것 같으니까 떡 두 개랑 같이 먹을게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네, 좀 많이 짜요. 정신없어. 많이 짭니다. 또 볼트 데리러 가야 돼요. 태권도 가자마자 오네. 저기 우산 좀 똑바로 써볼래? 오늘은 엄마가 너무나 많이 방귀를 꼈습니다. 너무나도 냄새. 이게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거지? 여기는 필통이 아니야. 쓰레기통이거든. 공부 안 하나 봐, 너. 왜 연필을 이러고 다니는 거야? 여기는 쓰레기통이니까. 친정엄마가 나물 반찬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먹어보려. 나물에다가 상추를 좀 추가해서. 저번에 고추장 너무 많이 넣었더니 짜서 밥을 또 한 공기 더 먹었거든요. 와! 들기름. 마지막으로 계란. 어떻게 비비지? 너무 맛있어.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환원 시즌 1 몰아보기 하더라가 날 살 뻔했어. 밥을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손 어디 갔지? 나 이럴 줄 알았어. 여주가 너무 이뻐. 얼굴이 재밌다.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뭐지? Hello everyone, I'm June. I want to tell you. 이제 그만해. 그만해. Hello everyone, I'm June. 자러 가야 된다. I want to. My best friend is in home. 잠깐만 읽었어야 돼. 헬로 에브리원 잉글리시 투
Thank you. 자자, 잘했어. 자러 갈 거야. 아, 이거 정리. 나 지금 정리할 시간도 없어, 나 자야.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려. 엄마, 내가 저거 아파. 넌 왜 앉아? 아빠. 홀릴 뻔했다고 해야 되나? 어제 분명 어묵을 끓이고 저기 두고 잤거든요. 근데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봤더니 이거 오늘 아침에 이거 씻은 거 아무 생각 없이 다 말라서 여기다가 설마 어묵이 다 있을 줄이야. 맥킨베이치만 가. 제가 만든 감자볶음입니다. 제가 왔어요. 모두 귀를 비키세요. 뭐야? 자다 말고 갑자기. 에너지 충전하고 잔 거야? 응. 엄마 봐봐. 이거 세트인가? 비빔밥. 맛있겠다. 애기 먹어봐. 진짜 원래 진짜 맛있어. 소금 소금 가루에 넣어. 아, 이게 맛있어. 근데 좀 맛있어. 엄마, 이거 이를 맑은 어떻게, 근데 어떻게 숲에 쌓여 힘들잖아요. 어려운 건 더 잘 맞네. 어떤 사람이 똥이 많이 나왔다. 볼일을 맞추고 엉덩이를 닦고 나왔다. 다음 편 올려줘요. 언니 이렇게 잘하면서 해주세요. 난 아이스크림 난 튀김 아이스크림 튀김 난 아이스크림 난 튀김 아이스크림 튀김 빼빼빼빼빼빼 아이스크림 튀김 노래야? 왜 이렇게 많이 신고 파는 거야? 난 한 마리만 필요한데. 야채를 억지로 보기 위해서 넣었는데 설마. 아, 또 양조절 너무 어려워. 이럴 때면 나 라이브 방송 키고 싶다. 됐나요? 이런 알끈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버려야 된다면서요?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찐득하지? 찐득 안돼 안 익었어. 어묵탕 안 익은 것 같은데 또?
안 건져 오징어. 버터랑 한 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네. 이미 다 잘라버렸는데. 6,500원짜리야. 여기다가 다 다 못 먹게 여기다 담는다. 근데 라면을 구하기 더 귀여워. 맛이 없겠지. 양맛 나. 어떤 맛이야? 아주 이상하네. 바닐라 향이랑 버터 향이 돼서 내가 산 거거든. 안 건져 오징어 이거 찍어 먹는 거. 꼬들꼬들해. 이 꼬리가 진짜 맛있네. 오늘 오징어 먹고 한 1년 안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오징어밖에 안, 다 오징어 잔뜩 먹었는데 그럼. 먹어봐. 빵빵. 팔 아픈데. 아이고 잘한다. 어디 보자. 비가 내린다.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카봇이야. 너 로봇 장난감 이제 더 이상은 안 볼 거지? 어? 절대 안 봐. 절대 안 봐. 우리 장난감을 다 좀 이렇게 사용감이 있어서 중고로 판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애들이 마지막까지 갖고 놀던 장난감이어가지고 주변 친구들도 다 애들이 컸어. 아니면 너무 갓난 애기구나. 그리고 이거는 장난감 기부하는 곳인데요. 광고 아니고 코끼리 공장이라는 곳에 플라스틱 소형 장난감만 받아가지고 이거 수리하고 소독해서 다시 이렇게 기부를 하는. 다시는 보지 말자 가봇. 애니버스 애니버스 윗돈 웃돈 주고 비싸게 중고 거래한 거. 야 진짜 초돈다. 이거 사겠다고 난리다. 너희들이 이거 엄청 좋아했어. 기억나? 아니 전혀. 전혀 기억 안 나? 야 아직 덮들지 않았어 형님. 엄청 큰 박스 두 개 나왔어요. 좀 더 쌓아서 보내기로 합니다. 계속 모아도 끝이 없는 거야. 여름 애들은 필요 없다고 다 그냥 손절. 여기 또 있어. 피카츄가 꽉 차. 어머. 그거 완전 새 옷이라니까. 왜냐면 그게 새 옷이니까 아예 그 라인도 원래 그게 오래 보면은 줄이가. 오빠가 나보다 다리가 짧은 거야. 다리가 좀 짧게 있어. 아니 어떻게 32가 나한테 맞을 수가 있지? 나 30인데. 아니 난 이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쩜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 오빠 이거 어떻게 입었어? 아니 안 맞다니까. 아니 이게 들어갔던 적이 있어서 산 거 아니야. 그렇지.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오빠 그 덩치가 됐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날씬했던 거야. 난 뚱뚱해진 거고. 너 뚱뚱해진 거. 뭐 난 뚱뚱해진 거. 잘 맞는구만. 야 엄마 딱 맞지? 아 이게 야, 야 그게 아니고 엄마한테 낀다. 엄마한테 작은 거 같아 아니 큰 거 같아? 조이는 거 같지? 32. 이 32야? 미래의 나를 위해서 산 건가? 야 근데 나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거 입어볼래? 이건 너한테 안 맞을 거야. 나한테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
괜찮아? 거울이 없어. 좋겠다. 새 바지 지금 세 개씩이나 생겨갖고. 새우 아니야? 새우 맞는데? 말도 안 돼. 언제 태어났대? 보이지? 응. 계속 알을 이렇게 계속 굴려주는 거. 쟤들 왜 다 저기 나와 있는 거야? 아, 너무 웃겨. 저기 안에 뭐가 때가 낀 줄 알았는데 새우였어. 말도 안 돼. 어, 쟤 치비가 되게 커 보인다. 빨간색 치비 왼쪽에. 얘네 봐봐. 새우야, 눈알 봐봐. 눈알 보여? 야, 이쁘다.